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6.25 전쟁 시작으로 방송한 지 벌써 1주년 되는 6월입니다. 6.25 전쟁 제72주년 행사로 부득이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웅센터 길잡이 배동선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우한 바이러스로 시청자님 많은 고생을 하셨죠. 이젠 일상생활로 다가가는 듯 하지만 그래도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을 보내며 안보벨트 방송으로 발돋움한 업적이 있는지, 냉정한 심판을 시청자님께서 내려주시고 채찍질해 주셔야만이 영웅센터가 발전하고 애국방송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부턴 유엔 참전국 영웅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연결, 글로벌화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방송 발자취는 너무도 초보라서 언급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일의 성공을 위한 기초 단계라 열거하면 6.25 전쟁사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정영능선 전투 1, 2부, 정영능선 전투 유령제 행사, 김하 가는 길 유자녀 하종일 헌시, 한국 전쟁사 중동부 전선의 전투 상황, 의병 군가, 인천 상륙작전, 수도 탈환, 활용장 전투, 신화 1950, 낙동강선 반격작전 제1부, 육군 증강을 위한 방풍님 역할 등 이상의 방송 내용입니다. 내일을 위한 확고한 방송 역할이 되도록 시청자님께 더 다가갈 수 있게 준엄한 심판,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거듭나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서 라인 방송 우리 영웅센터 1주년 기념 특별 대담으로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특별 대담의 사회를 맡은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가 영웅센터에 우리 영웅이신 우리 배동선 앵커님을 제가 인터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젊으세요. 우리가 30대에는 30kg, 40대는 40kg, 50대 50kg라고 하는데 젊으시죠? 예, 젊습니다. 젊으세요? 예. 몇 킬로 달리셨습니까? 젊은데 저 70kg로 지금.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예, 하여튼 1년이라는 세월이 참 빨랐죠. 예. 오늘 뭐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거의 만 2년하고 지나고 있고, 참 1년 동안 힘들게 방송 프로그램을 찍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강서 라인 방송에 영웅센터의 우리 방송 취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영웅센터라는 그 타이틀이 예. 우리 6.25 전쟁사에 전투사에 좀 가신 영령분들, 예. 또한 지금 생존해 계신 선배님들, 네네. 또한 해외 유엔 참전국 영웅님들, 그분들을 뜻을 받들어 네. 후세에 기리고자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영웅들이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배동선 앵커님도 영웅이시고요. 6.25 때. 제가 명함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저격 능선 전투 참전 전후에 철의삼각지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예, 예. 하령장 전투 참전 전후에 예.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참전 전후에 수도 탈환 수복 참전 전후에 옹진 전투 안강 전투 참전 전후에 여기서만 봐도 5개의 전투를 참전하셨다고 하시는데 더 넘겨하셨죠 사실상은? 예, 저희 그 전후의 그 자체는 예, 예. 다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25 전쟁 네네. 전투에서 네. 그 유명한 전투 네. 그 상황입니다. 네네. 예, 저는 그때 발 담그고 태어나서 그 선배님들 뜻을 기리고자 네네. 제가 후원회장을 10여 년간 하다가 아. 지금 현재 예. 다 맡아서 배회장이 해달라 네. 그런 선배님들의 뜻에 따라서 예. 지금 그 심부름꾼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배회장이라 하니까 저도 배가라서 누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배두성이고 배동선 우리 앵커님이신데 자 우리 그 독립 제17연대 네. 6.25 때 네. 어떤 연대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독립 제17연대는 그 6.25 전투 때 예, 예. 그 저희 나라에 그 특수한 그 부대가 없어가지고 네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네. 저희 부대를 찍어서 네네. 열악한 환경 전투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네네. 그 현장에선 백전백승 네. 그 선배님들이 다 전투의 활약상이 컸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께서 직접 투입을 시키시고 그래서 저희 독립 제17연대라는 독립연대라고 아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면은 뭐 육군본부 직할 뭐 국방부 직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네. 저희 부대가 첫 그 임무를 맡고 네. 그런 독립 제17연대입니다. 예, 우리 배동선 우리 앵커님은 6.25가 좀 72주 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오랜 세월을 해왔습니다. 네. 많은 6.25를 전쟁에 임한 모든 우리의 그 우방들도 있고 예. 미군도 뭐 3만 명이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 젊은 용사들이 와서 희생을 했고 또 72년이 지나면서 네. 6.25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 또 부상당한 많은 네. 상위군 용사들 똑바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우리 배동선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 그 전후에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제가 여태 한 15, 16년 정도 지금 이 단체를 이끌고 왔습니다만 예, 예. 정부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이건 제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후원회장 시절에는 제게 사비를 털어서 이끌어온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역시 국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전투 그 위용제는 예. 지금 정윤선 전투 트라이앵글 소위 그 행사만 기념 그 위용제 행사만은 네네. 보훈지청 그 지자재 네네. 그 군에서 지원을 일부 조금 합니다만은 네네. 그 외에는 저희가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도 탈환을 했지만 네. 거기에 지원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네. 행사 당일날 가서 기념품 하나 받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그거 정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영웅센터를 개국해서 뭔가 이 선배 전우님들 네. 특히 우리 6.25 전투 네. 때 참가를 했던 그 해외 유엔 파병 네. 대원 유엔군들 그분들을 좀 뭔가 저희 단체 차원에서 좀 일조하기 위해서 네. 그 제 방송을 개국하게 된 겁니다. 우리 배동선 앵커님은 방송에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처직 취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또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희생함으로써 물질적인 희생 또 시간의 희생 지금까지 오셨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저격 능선 전투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예. 노력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저격 능선 말 그대로 뭐 저격 능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념관은 어떤
건립의 취지를 갖고 주도하고 계신지 취지 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적용능선 전투 특히 미군 네.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2만 명 가까운 숫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트라이앵글이라 네네. 지금 저희 그 북터 그 일부 오송산만 저희 그 남한에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외는 다 이북에 지금 가 편입이 돼 있는 건데 그 정윤선 전투 그것을 볼 때 그 유령제 말 그대로 제사 지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제가 정부 전 정부에서 다 막고 그 바이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네네. 기념 자체를 기념식을 다 없앴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2년 동안을 정부는 기념식 자체를 없앴지만 저는 소위 제사 지내러 가는 것도 선배 영웅 그 유령제 말 그대로 제사 지내러 가는 건데 그것까지 막냐. 나는 사비라도 들여서 하겠다. 해서 제가 2021년도 2020년도 2년 동안을 제가 제 뜻대로 관철시켜서 행사 유령제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뭐 그렇었죠. 거의 대민 행사를 못 하게 한 그런 네. 직접 가셨다는 네. 네. 그래서 2022년 올해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년도에 이제 그 오찬장에서 지자재 장이라든가 네. 그 보훈지청장이라든가 네. 그분들한테 건립안에 대한 그 안을 제가 네. 그 제시를 해서 네. 구두산이지만 협조를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안까지도 받아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어디에서 받아내셨어요? 그게 이제 그 강원 보훈지청장, 아 강원도 또 철원군 부군수, 네네. 그렇게 이제 받아냈는데 저희 그 전의회가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예, 예.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회비 그거는 이제 그날 당일에 식대에 준하는 것이고, 그렇죠. 고유의 모든 것은 제가 후원회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네. 제 이제 주머니에서 좀 이렇게 나간 경우. 그럼 6.25 때 이제 영웅들은 이미함에 이제 연세들이 많고 생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모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아주 힘드신 문제인데 가장 문제가 이제 모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추모 건립안도 이제 제가 다 이제 컨설팅 업체 사장님한테 받아내서 네네. 제가 이제 그 건립안 초감도를 대략 200억 그 왁구 내에서 네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만은 저희 전의회가 사실 제 사비로 뭐 운영이 된다 해도 가언이 아닌데 네네. 제가 하는 회사도 요즘 뭐 잘 나가는 회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 어렵다 보니까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 어떠한 모금 활동을 하든가 네네. 이 건립을 하려면은 네. 최소한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최소 10%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알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모금 관련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것도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대담에서 뭐 구체적인 걸 다 밝힐 수는 없고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건립 안에 대한 그 내용은 아마 본 방송 때 아마 들어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체적인 거 만약에 그 우리 배동선 우리 앵커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또 드로잉에 협조하시고 모든 걸 하고 계신데 전화번호까지 좀 밝히고 이렇게 하실 거죠. 전화번호 좀 혹시나 도움을 주시고 자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우리 배동선 앵커님에게 전화번호 이렇게 좀 적어 주시고 하실 겁니다. 연락을 주시면 좀 구체적인 건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건 뭐 예. 자, 우리 그 6.25가 원래 72주년입니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 이렇게 아마 보훈처에서 이렇게 내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도 아마 장충체육관에서 행사가 있다 그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구체적인 거 좀 알려주시죠. 6.25 날 할 거고, 6월 25일 날. 네, 예. 이번에도 저희 이제 전후에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보훈처에서 6월 25일 당일 날. 네. 10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 기념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6.25 날 방송을 한 게 아니고 땡겨서 오늘 네.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네. 우리 영웅을 찾아내시는 우리
배동선 앵커님은 진정한 영웅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그 강서 라인 방송의 영웅 생태는 계속될 것이죠. 아, 지속적으로 제가 해야죠. 네네. 네. 자, 여러분, 지키는 자유, 지켜갈 평화. 여러분, 강서 라인 방송 우리 영웅 생태의 오늘 특별 1주년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